가끔씩 수면량이 절대 부족할 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정말 막 몸이 천근만근, 그러나 추스러 일어나서 옷 입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을 딱 보면서 아차할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온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다시 중간에 눌러서 올라갔다 다시 들어갔다, 너무 사실은 피곤하고 버거워요. 새벽에 뭐 한 4시 40분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숨을 안 쉽니다. 꼭 참아요. 숨 쉬지 말아야지. 12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평소에 제가 체감하는 속도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꾹꾹 참다가 3층쯤 되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숨 쉬어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뛰는 소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여튼 숨 쉬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하 2층에 딱 서면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가가지고 하면서 숨을 다시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차에 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세계기록, 숨 안 쉬는 세계기록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린 보통 1분, 2분 아닙니까? 24분, 33초. 어떻게 그러고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숨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기록이지만 그분 역시도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숨 안 쉬면, 호흡을 멈추면 결국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일컬어서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고 영혼이 막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혜지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비롯해서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피곤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최상의 기도가 횟수가 몇 번이냐? 세 번이다.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세 번만 하면 최상의 기도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기존의 이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루 세 번이 아니라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전통의 말씀을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항상 기도, 이 항상 기도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상 기도, 반복적으로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태도입니다. 경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 형편과 상황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즉 기도의 생활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이어서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십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는요, 아하, 기도에는 이 낙심이 뒤따르곤 하는구나.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낙심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왜요? 응답이 더딜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기대한 기도의 응답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수많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영적 무기들을 쫙 진열하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마귀는 어떠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일까? 구경을 찬찬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무기 앞에는 이 무기는 팔지 않습니다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물었대요. 이건 왜 팔지 않소? 그건 내 비밀 병기야. 그것만 사용하면 아무리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푹푹 쓰러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 절대 그래서 못 팔아.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그 무기의 이름이 낙심. 이 낙심의 파괴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낙심 때문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이 재판장은요, 사법정의 구현 같은 그런 거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양심 불량의 사람입니다. 그가 담당하는 재판에서는 종종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상황이 벌어지곤 했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 보면 그래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건이 다른 판사가 아니라 바로 이 판사에게 배당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돈을 먹여가지고는 자기 사건을 그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돌아가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데 뜻하지 않은 난감한 일을 겪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나 손 내밀 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으로서는 자기 천근 같은 시간 쪼개가지고 도와줘봤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어쩌면 과부의 원수가 이 재판장에게 이미 뇌물을 먹였을지도 몰라요. 몇 번이나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그 얼마 후부터 아주 난감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과부가 여간 끈질기지 않은 겁니다. 아니, 끈질김이야말로 이 과부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종종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그 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쫙 프랜카드들, 이 현수막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사연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중에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재판을 암흑의 판사님한테 받고 있는데 그 판사님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재판 진행을 한다. 이걸 고발하는 그러한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판사님은 법조항과 판례를 따라서 양심의 그 흐름 속에서 정당한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수막이 딱 자기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오고 가면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심각하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 얼마간의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척만 척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그냥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들어주면 이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 재밌어요. 이 헬라어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직접적으로는 눈 밑을 이거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이 눈이야말로 가장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한 톨이 이 눈에 들어가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걸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민한데 그 눈 밑을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일 집중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은요, 헐뜯다, 혹평하다, 즉 여론을 막 저 판사 나쁜 판사예요, 저 재판장 나쁜 재판장이야 막 들쑤시고 부채질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야, 대체 저 과부 여인에게 무슨 책을 잡혔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 과부가 이렇게 자네를 매일 쫓아와가지고는 그렇게 귀찮게 하고 막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네에 대한 이야기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거 이상하지 않은가? 혹여나 이런 소리를 듣고 명성이 실추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도 슬슬 그는 느꼈을 겁니다. 결론은 아이고, 혹 빨리 떼자, 빨리 들어주고 그냥 떼버리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 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명암이 드러나도록 흙과 백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따위 없습니다. 그분은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천천히 왜 이렇게 안 돌아 하면서 한탄할 정도로 늦게 늦게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재맷돌이 빠는 걸 보면 더 이상 빠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빠버리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온통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비참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 놔두면 멸망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이 주님의 긍휼이 막 끌어올라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서두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속히, 서두르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기도 응답이 속히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오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온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상하게 다가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서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건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향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분이 기준이신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이게 차이인 거죠. 어느 부부가요, 휴일에 외출을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빠르잖아요. 후다닥 해가지고는 주차장에 먼저 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분이 자꾸 늦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슬슬 부하가 끌어오릅니다. 아, 좀 빨리 나와요. 아예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고 시간이 또 가고 시계 계속 보고 하여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내에서도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잠깐이면 된다고 한 시간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아내의 잠깐과 남편의 잠깐은 이 시간 개념이 달라요. 결혼 앞두신 분들은 그거를 이미 마음에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죠. 초, 분, 시, 주, 월, 년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적응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영원이신데 무슨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그분이 중심이세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삶 아니던가요? 13년 동안을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합니다. 13년. 그 청소년기,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때, 얼마나 낭비요, 허송세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가 되니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서는 것이지요. 다윗도 사울왕 피해 광야를 전전합니다. 이미 기름 부은 바가 있는데도 그래요? 이 무슨 낭비입니까? 모세도 40년 애굽왕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합니다. 이 무슨 허송세월입니까?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정,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요, 야 이런 애도 있네. 그 백화점에 갔는데 애가요 완전히 대자로 들어놓아가지고 땡깡을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막 발로 바닥을 차고 손으로 바닥을 때리면서 막 으악 하면서 하는데 부모가요, 이 젊은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벌벌벌벌 기는 겁니다. 얘, 얘가 뭘 원하는 겁니까? 저 장난감 안 사주면 나 계속 이럴 거야. 그걸 보면서 저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거 이 아이를 부모가 그 땡깡 부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말대로 해주고 그거 받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심은 사라지고 인격적인 균형은 깨지고 나중에 아이의 인생이 이게 뭔가 부서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그러나 요구하는 것을 당장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 실험했잖아요. 마시멜로가 하얗고 달콤한 그 과자를 15분 동안 너희가 참고 안 먹으면 하나 더 줄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입맛에 따라가지고는 못 견디고 홀딱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의 아이들은 하나 더 준다는 그걸 붙잡고는 15분을 침 젤젤 흘리면서도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하나를 더 얻어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십수년 세월을 추적 관찰해가지고 딱 결론 내리기를 그 15분을 견뎠던 아이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더 잘 소화해내더라. 그리고 사회성이 더 원만하며 걔네들이 정말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선하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기도에 아직 응답을 주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늦추고 계신 거죠. 아니,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인 거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 즉 원트, 영어로 원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니드, 이 니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한 1년만 가도 왜 하나님이 그걸 그때 나에게 그렇게 들어주셔가지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함정에 빠지고 폭탄이 터졌을까? 우리 한탄하는 일이 무수하게 생겨날 겁니다. 원트가 아니라 니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벌써 오래전에 아들 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세월이 가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다리다 지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대끈 낀다.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그 불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정실부인의 아들 이삭을 희롱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한 하늘 밑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훗날 아랍세계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대대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원토록 개와 고양이처럼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기다리면 이삭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된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다리면 이삭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뜨끔한 말씀을 달지 않으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도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의 과부가 그러했듯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뭐 물론 바울 때부터 선교는 꽃을 피웠지만 역사적으로 지난 300년 동안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물줄기와도 같은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무디 정책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선교의 정책. 이 무디 목사님은요, 미국과 영국의 위대한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열러 가기 전이면 꼭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곳에 가서 전도 집회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내가 지원해야 하겠다,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교 정책은 허드슨 테일러 정책입니다. 중국 선교사죠,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 선교 내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열악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인이 그 중국에서 변발 똑같이 하고 중국 사람 옷 입고 먹는 것도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박한 음식 먹고 잠도 그냥 허리 부러질 정도로 아픈 그 맨바닥에서 이 서양인이 자고 평생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절대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단체가 OMF라고 하는 단체인데 지금도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 요청을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따라서 감당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정책, 무디 정책과 허드슨 테일러의 정책이 겉으로 보면 이게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전도집회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한 도움을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러는, 결국은 공통분모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마음이 그냥 시험들고 그렇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제 어떻게 응답해야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방법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요 가장 오래 기도한 것은 친구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5명.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끝까지 완고한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무려 52년 동안을 지속되었습니다. 논인이 됐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병상에 누워있다가 어느 날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조지 뮬러의 설교래 그 소식을 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래도 우리 친구의 마지막 설교래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무려 52년 동안 자기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친구 그 해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후에 이 친구는 영국 전역을 순회하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오늘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 그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